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당시 그 유대 인구가 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본다면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로마는 그 50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70명을 뽑아가지고 유대인의 최고 종결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 전체를 인도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 가운데 당시 신앙에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지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받았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하여서 일어나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성령 받아야 되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면은요,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정말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실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완전히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었고 자기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거치고 나서야 그들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자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똑같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의 성령 세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 또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서도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 세례 또 뭐 거듭남, 영접, 믿음 이런 다 이런 것에서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놓고 이게 두 종류의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 세례, 똑같은 거듭났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혀 다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고지, 믿음의 완성, 열매, 첫째 부활, 오순절 성령 세례, 또 신부, 제자, 장자, 뭐 다 같은 표현으로, 또 성전, 다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마치 아이를 낳으면 그 집의 자녀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다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항상 딸을 보면은 딸은 낳아서 시집가게 되면은 다 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게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완성인 것입니다. 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이에요. 이제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싫어도 노년이 찾아오고 원치 않아도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이 여름에, 이 계절의 여름에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만한 때, 바로 우리 영혼의 때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이 부분만 말입니다. 아,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 또 모태신앙이다. 우리가 몇 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선교사님이고 직분에도 상관없고 신학교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것도 상관없고 물론 세상의 지위나 성공, 재산하고는 더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속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업적이나 직분이 아니고요. 영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이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요, 상태. 겉으로 상태가 나타난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뭇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태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완성의 상태, 물론 믿음의 상태가요 이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확실하게 지금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멘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요 이런 믿음의 고지에 오르는 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내 속에 의지예요, 사모함이에요. 나의 지금 형편이 형편없고 내 믿음의 상태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듣고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지에 원하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멘을 마음속에서도 입술로 한번 선포하고 또 마음에서도 그렇게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제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원하시지요? 아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천년 왕국에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이렇게 고지에 올라가는 데는요 이게 점프가 안 돼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고 마치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금방 15살, 20살 되지도 않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점프가 없어요. 점프.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의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야, 과정.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갑자기 신랑 오셨다는 것은 죽을 때거든요. 그때 가서 기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목구에 옆에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정말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평소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관계, 이런 영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쓴 책이 구약의 책, 여러분 알지요? 가장 어렵다고 하죠. 무슨 책이죠? 아가서입니다. Song of Songs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가서예요. 근데 아가서는 얘기했지만 Song of Songs, 노래, 시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전체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으로 어려워요. 난해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서 바로 신약의 아가서라고 불리우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오늘 보는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아가서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형태예요. 편지가 이렇게 성경이 되었어요. 그럴 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쓰실 때는. 자,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이 편지 형태로 성도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요 훨씬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자,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거듭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듯이 빌립보서는 또 우리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루고 이렇게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우리 여름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같이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 13권의 책 중에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을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서 신약성경의 전체의 10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장 가운데서도 바로 가장 마중에 쓰여졌으면서도 가장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가 이런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빌립보서를 일단 소개를 하면은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배경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부터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가 이제 10년이 지난 뒤인데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에게 선교 지원을 한 교회예요. 그리고 끝까지 선교 지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바로 헌금을 받고 그 헌금에 땡큐 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 이렇게 살이 곁들인 책이 바로 곁들인 편지죠. 다 이 빌립보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10년쯤 지났고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니 지금 2년쯤 된 상태예요. 이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온 헌금을 받고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모양은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취해 있는 위치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전체가 다 열악한 거예요. 식민지국은 뺏기니까 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2년째 감옥에 있는 중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상태예요. 두말할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밑바닥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계신데 이 설립자가 지금 감옥에 있다 2년째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설립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앞부분 이 빌립보서 2장 3장을 보면은요, 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전에 구약의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구약을 하는 유대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이 개신교죠, 기독교인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할례당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다 이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과 예수인데 이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성도들을 좀 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개신교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이때는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 세력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시기로 바로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내, 이제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여기 보니까 요디아와 순두개 두 파로 갈려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로마의 이 식민지로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하고 또 그러면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똘똘 뭉쳐서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또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께서 아시고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상태의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태. 지금 이것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맞지만 이거는 한 집안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를 세웠던 이 창립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감옥에 있다고. 그 좋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뭐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도 없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감옥에 있고 지금 주변에서는 계속 교회에 대한 이런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 그냥 이렇게 말이 들려오는 거야. 말.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또 파가 갈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해야 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 도대체 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답은요. 한 가지 한 가지. 뭘까요? 믿음이 크면 된다요. 믿음이 크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가요. 믿음이 크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일어났을 때 답은 한 가지예요. 믿음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만, 대부분은 한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 키우는 방향을 항상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뽑힘받은 사람인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빌립보서는 신약의 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는 술람미 여인의 역할이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이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믿음의 고지,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어. 저 사람은 휴거할 만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부터도요. 그러면은 우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안정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꼭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다 그렇진 않아요. 노 릴레이션십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하고 꼭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조건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 다섯 가지 상태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다섯 가지 고지예요. 다섯 과목이에요. 다섯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면 말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죄인이죠.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의 모습이니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웠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일단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속국이었습니다. 여러 속국 중에 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이 모든 것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창피한 거예요. 내놓고 싶지 않은 과거고 현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들께 내놨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약재로 이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내가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속에서
바로 치유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가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체면이 없어졌어요. 위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회칠한 구덩 같은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좋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당당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이거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문화가 다 이렇게 체면 문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겉과 속이 다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냥 내놔.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아요. 별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거기가 거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내놓는 훈련하면은 여러분 귀신이 훨씬 많이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이랬어. 또 지금도 나는 이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한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누구나 할 것이. 막상 딱 암송구라도 받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죽음에 대해서 감각인 거예요. 거울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울을 딱 비춰보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의 실제 믿음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너무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너무나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고 억울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 이것이 모습이 아니고 이게 내 믿음의 실제 모습이라는가.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모습,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상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아, 과연 이거 얼마나 놀랄까요. 확실한 거야. 확실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와 같이 산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려니와 죽은 다음에 할렐루야 당당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내세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나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의 죽음 이후로 믿는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던 일이 되는 것들도 죽음, 믿는 사람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상급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어야 돼. 우리 그냥 죽음이라는 거 하면 무조건 다 감춰. 얘기하기도 싫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유 더 살겠지 더 살겠지. 지금은 90세까지 산다니까 100세까지 산다니까 뭐 120세까지 산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밀어놓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딱 놓고서 아무리 110세까지 살아도요. 우리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놓는다면 해결해 놔야 돼,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해결해 놨습니다. 세 번째는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품에 있어서요. 두 가지 오늘 빌립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용. 참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의 두 가지인 온유와 겸손을 합해놓은 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합해놓은 게 관용이에요. 또 여기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아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모든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관용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이 아닌 세상의 사전을 보면은 우선 관용은 생각이 넓고 마음이 넓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법이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관용해요. 이것을 누가 받았느냐?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한 다음에요. 엑스트라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이 넓은 마음이 여러분 관용에 똑같은 관용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관용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의 반대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팍한 거, 혈기 내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거꾸로 또 온유와 겸손의 거꾸로 이것이 관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품이 관용의 인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관용의 인품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짧은 이 네 장의 책 가운데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2년째 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2년째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16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관용과 기쁨은요 엄청난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사실은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는 게 도대체 뭘까? 두 가지라면요, 관용과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근원지가 있거든요. 중세에 불란서에 잔느 끼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종교 개혁의 사실은 근원지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도 끝에 가서 20년을 이제 중국에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있었고 거기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감옥 생활이 20년을 있으면서 한마디로 감옥 생활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본 것뿐이죠. 20년 동안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저 같으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바로 삶의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믿음의 파워라는 것이 굉장하다.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보세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바깥의 사람들과 감옥 내의 사람들에게 관용의 인품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파워는 마약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과 죽서는 저 그거 기쁘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정말 이 성령의 파워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나의 인품, 성품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24시간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뭔가 공격이 조금 오면 금방 튀어나오는 거가 자기의 본전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우리가 전부 재정비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세상에 있는 썸씽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내 이름을 내는 것, 우리 자녀를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 다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다 목적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는 목적, 표대, 그거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 이것만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워요, 누구나.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점점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기니까 내가 그쪽을 택할 수 있으니까 존귀한 것이죠.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옛사람의 생각들이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떤 생각한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어. 잡혔잖아, 우선. 세상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 2년째, 그것도 곧 풀려난다? 죄가가 다 무죄되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가 않아. 감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열매가 없어. 뭐 해놓은 거야? 감옥의 끝이 지금 감옥에 가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믿는 사람의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눈, perspective, 관점이죠. 보는 눈, 이 눈이 달라져야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의 천국의 영생에 가져갈 모습이에요. 우리의 겉사람과 세상 성취는 모두 다 이 땅에 다 두고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죠. 있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바로 이 쓰는 정도가 100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편지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섯째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전에는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항상 3분의 1씩 부분 타격이에요. 부분 타격. 그런데 전체 타격, 지구 전체 타격,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흑암장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인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이럴 때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하나 흔들면 후다닥 넘어져. 돈 흔들면 후딱 넘어져. 자식 하나 흔들면 후딱 넘어져. 건강 조금 흔들면 후딱 넘어져. 여러분, 학착같이 치료하고 학착같이 여러분 다니면서 살아내라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서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을 견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앞으로도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운 세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쓰레기다,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니까 다섯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쫓아가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삶. 두 번째는 죽음을 여러분 나이에서 다 해결해 놓으세요. 전부 다 해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인품이 관용과 기쁨을 부지런히 되찾으려고 하세요.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지요. 찌르면 피가 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반용과 기쁨으로 오뚜기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7전8기 하듯이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요, 이제는 여러분 바꾸세요. 삶의 목적을 바꿔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이방인 때 구하던 것을 당연히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돼요. 이 세상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당연하죠. 내 새끼에서 만들지 첫 번째죠. 그것이 뭐 남의 자식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목적,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 되는 거, 내 속사람이 성장되어서 고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목적 삼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어떠한 환경,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 지키고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다가 그냥 4시간만 뉴욕에 갔는데도 그냥 거기에서의 그냥 그 이렇게 뭐예요, 조금 힘든 환경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덥고 비좁고 그냥 이런 것들에 그런 것, 요 정도도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다섯 가지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가. 자, 요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섯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날마다 취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광야에 들어서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였다고요. 자, 이것을 안 먹으면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어. 그런 것처럼 내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으로 영의 양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어서든 또 뭐 어떤 설교 CD를 듣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님 간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을 먹는 거, 먹는 거. 세상은 여러분의 귀에 눈에 엄청난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쏟아요. 쏟아부어요. 폭포수같이 여러분 정말 쏟아부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날마다 영적 생명을 취하지 않고서는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담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날마다 영적 생명, 영적인 이 양식을 먹도록 하시고요. 이 영적,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요 예수님의 사실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모든 일이 여러분 평탄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 생명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몸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이 부활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먹은 양식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확대되고 있는가를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믿음이 커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10년 전보다 오늘이 믿음이 커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커 있어야 되고 지난달보다 커 있어야 되고 지난주보다 커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 커 있어야 돼요. 데일리, 적어도 데일리잖아요. 미니멈에 데일리로 해가지고 나서 믿음이 커 있어야지 믿음은 절대로 뒤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쨌다? 여러분 그거는 훌륭한데요 그거는 지금이 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문제. 지금 여러분 지금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이거 빨리 빨리 회복시키시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많이 떨어졌구나 싶으면 비상조치를 취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든가 금식 기도를 하든가 뭐 부흥회를 그냥 참석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뒤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 이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 안에 내가 생명을 취하고 또 예수가 내 안에 크고 있나, 내가 믿음이 날마다 크고 있나를 확대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가 우리 속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뭘까요? 자입니다. 자를 날마다 역시 부인해줘야 돼요. 똑같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서 또 날마다 이 자를 부인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꼭꼭 숨어서 진치고 있는 것이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지정의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정, 감정, 마음, 감정 속에 바로 마귀가 여러분 진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의 영에 계시는, 영에 주로 이제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이 혼, 자아는 혼인데요. 이 혼에는 사단, 그리고 마귀, 나의 옛사람의 그리고 귀신들의 거처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어요.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존심. 또 첫 번째가 나타난 자존심, 고집,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분, 체면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건드리면 펄펄 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자아를 내가 날마다 부인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날마다 먹는 생명이 터지지가 않아, 여러분. 터지지가 않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훨씬 강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자아 부인을 해주지 않으면 훨씬 자아가 강해. 내 옛사람이 강해서 생명을 받아도 이 생명이 다 빠져나가요. 다. 그리고 빠져나가고 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인정, 자아를 계속 높여주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너너너너, 나나나나 이거 이제 얼마나 해주려고 합니까? 사실 하면 다 기분 좋죠. 대접받으면. 자, 그래서 자아 부인해주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표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또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또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표대가 바로 첫째 부활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표대를 정해놨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냥 이게 달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를 부인해 줘야 되고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 자아 부인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러니까는 이 순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순위를, 순위를 바꾸는 거. 배설 엄청나게 확 바꿨죠. 배설물로 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려. 뒤에 저거 잊어버려. 그 다음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것은 다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넓고 깊고 높고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끝에까지 죽을 때까지 다 된 상태는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박질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조가 물에 이렇게 떠 있으면 아, 저 백조는 그냥 물에 잘 떠 있나 보다. 하나님 저렇게 만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밑에 보면은 그 백조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 그 발을 팍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물장구를 치고 있기에 백조가 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더 키워가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요.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기도생활인 거예요. 기도생활. 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죠?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뭐 겉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셔. 우리의 오장육부 돌아가는 거, 아이고 우리는 사람 그냥 MRI 찍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 안 찍히는 부분까지 다 아셔, 여러분.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로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었고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시체를 어떻게 어떻게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나 보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또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02편에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그걸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좀 나타나세요.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속히 응답하옵소서.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꼴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잖아. 그들에 대해 사람이 용서를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단명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뭐요? 그거는 그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부부 사이에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두 인격체만이 나누는 하나님이 그 속을 털어놓으라고 맺어주신 관계가 부부 사이 관계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할 수 없지. 없는 데서.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죠. 술 취한 여자같이 거기에 있는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봤을 때 저 여자가 술주정하는구나 할 만큼 그냥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정신 나간 것처럼 바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되는 또한 행동 강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 신부의 모습,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다섯 가지의 행동 강령을 역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웠는데 사도 바울의 여기 오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했으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또 내가 일체의 비교를 배웠나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배웠어.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자, 배웠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 안식이나 신부나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이나 제자나 완성이나 이게 뭐 첫째 부활이나 세루살렘 성이나 다 같은 상태예요. 자, 안식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도 배우라. 배우는 게 있습니다. 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라고 하는 의미 이사야 50장에 봐도요. 여호와의 참종은 학자예요. 저에게 학자의 혈을 달라. 러너, 학자. 배운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내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만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배움, 나의 의지가 합해진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배우라. 성경의 마을은 배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그런데 여기 때는요, 이거는 배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셔. 하나님 거가 들어가야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가는 무엇이 있어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의 인품적인 노에서 관용과 기쁨이 우리에게 대표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특히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우리 재림이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관용이 이제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 바로 똑같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 저 사람의 저런 관용의 모습은 이 모습이 그대로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은 부지런히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농사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개미하고 빗장이 우아를 보았잖아요. 이냥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찬다는데 배짱이가 여름에 놀다가 그냥 이제 겨울에 이제 큰일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겨울은 우리가 이 땅인 것이 끝나는 계절인 것입니다.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추수와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나올 만한 건강과 형편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에 여러분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아직 육신에 있을 때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이 육신 속에 있을 때 최고의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육신의 때에 준비하는 거가 사실은 최고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만나 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 이것은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암송이 아니고요, 은혜로 먹는 것을 생명으로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된 것은 여러분의 필링이 있을까요? 그것을 하면서 마음속에 상쾌함이 오고 마음에 뭔가 흡족함이 오고 뭔가 채워짐이 오고 깨끗함이 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영의 느낌.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생명으로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지고 있는가라는 거 여러분 야드에 가서 도마도가 잘 익었나 보는 거하고 똑같이 확대 커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어느새 들어와서 벌레가 먹고 있지는 않는지
물을 아주 시들시들해서 있는지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터다고 있는지 확증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아 부인. 제일 중요한 것이 돼요. 자아 부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체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계속 주장하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 아니면 짝짝들 버리세요, 전부 다. 응. 자아 부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오늘 다시 정하세요. 다시 정해요, 여러분. 장기 목적을 반드시, 단기 목적은 여러분, 딴 걸로 정하시죠. 장기 목적은 반드시 목적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생활. 여러분,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꼭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에 대해서 도우심이 있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비춰질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섯 번째 행동 강력이지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니까 아뢰라,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의 정말 사정을 솔직하게 이 시간에 큰 소리 안 내도 좋아요. 아뢰시고 정말 우리가 다가오는 이 정말 다섯째 나팔 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불려올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